저는 이름이 뭐라고요, 제가? 네, 이태원. 이름 가지고 얼마나 놀림을 많이 받았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쵸? 어릴 때부터 하도 이름을 가지고 놀림을 많이 받아서, 너는 이름이 이태원이니까 옆에 돌아가는 삼각지가 있으니까 어지럽겠다. 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내 이름이 왜 이태원일까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하필이면 여자 이름은 그것도 이태원이라고 줬으니까 남자 이름 같잖아요. 이태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분들은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자가 이태원이라는 이름은 아마 저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한테 따졌더니 저희 할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지으셨다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띠예요. 말띠인데 66년생 말띠니까 올해로 딱 50살이 됐네요. 완전 동안이죠. 말은요 울타리가 없는 곳에서 자라야지 정말 잘 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태어나던 해가 정마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적토마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진짜 울타리가 없는 곳에서 세상을 누비며 살아라. 그래서 큰 태하고 하늘동산 원자를 써서 태원이라고 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희 할아버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이 정말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공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이름대로 된 것이 아닌가 지금은 참 감사드려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태원이란 이름을 가지고 놀림을 당하지 않기 시작한 계기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명성황후라는 공연 때문이었는데요. 97년도부터 작년까지 했으니까 17년을 했습니다. 진짜 왕비를 오래 해먹었죠. 네, 장기 집권을 하느라고. 그래서 근데 제가 브로드웨이에 처음 시작했던 공연도 뮤지컬 공연이 왕가나에서 왕비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왕비만 한 20년을 했더니 왕비병이 아주 심하게 들었더라고요. 공주병은 없는데. 그래서 저는 명성황후라는 공연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수식어가 명성황후 이태원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그 이후로는 놀림을 받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더 고마운 건 저희 남편이에요. 저희 남편이랑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더 이상은 이름을 가지고 놀림을 안 받아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남편 이름이 방정식이에요. 네, 그렇게 웃겨요? 저도 처음에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이름이 방정식이더라고요. 저희 시아버님이 교감 선생님이셨어요. 초등학교. 근데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아들만 둘이에요. 저희 시댁에. 근데 아주버님 이름은 국어선생들하고 방정환이라고 쓰셨고요. 네, 둘째 아들 이름은 수학선생들하고 방정식이라고 쓰셨대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저희 아주버님은 국어선생이 되셨어요. 이름대로. 근데 저희 남편은 수학선생이 아닌 뮤지컬을 가르치는 이제 교수가 됐죠. 저는 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한국 이 학력으로는 중퇴가 됩니다. 중학교를 제 채 졸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민을 가서 공부를 하다가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노래를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파일럿이 되는 게 꿈이었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수학하고 과학을 참 잘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가자마자 일주일 반 만에 수학을 그 시험을 쳐서 월반은 미국에도 있거든요. 월반을 2년을 월반을 해서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을 배우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수학이랑 과학을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과로 대학을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국으로 말하면 수시죠. 수시 때 미국에도 그런 게 있어요. 얼리 액션이라고 해서 컬리지 페어나 이런 뭐 그런 데 가보면 이제 신청하는 게 있는데 저는 사관학교를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육사, 회사, 공사 딱 세 군데만 집어넣었어요. 원서를.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만 18살이 안 됐기 때문에 시민권이 없어서 신청을 못하게 지금은 뭐 그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부터 나는 뭘 해야 되나 공대를 가야 하나 수학을 전공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교회에 다니시던 우리 지휘단사님께서 줄리아드를 다니셨던 분인데 저한테 아 태원 태원 씨라고 그때는 안 했겠죠. 아, 태원아 내가 노래를 그래도 잘하는 편인데 한번 성악을 공부해보지 않겠니? 그래서 시작했던 게 제가 성악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뉴욕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한 3, 4개월 정도 레슨을 받고 남들이 다 치는 줄리아드를 저도 한번 쳐보자 해서 시험을 쳤는데 그게 돼서 줄리아드를 가게 됐던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남편이 막 뭐라고 해요. 재수없다고. 저희 엄마가 저희 친정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저희 엄마가 약간 맹모삼촌 지조를 너무나 따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시겠다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저희가 고아원을 했었어요. 보육원을 했었는데 전쟁고아들 뭐 하다가 그렇게 한 100여 명 정도 있었는데 저희들을 자꾸 미국으로 뭐 합창단 이런 거 하면서 뭐 노래를 잘하니까 그 외국 사람, 미국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아 우리를 입양하겠다고 저희는 고아원 줄 알고 계속 그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고 그 다음에 막내 여동생이 피아노를 참 잘 쳐요. 그래서 그 친구를 줄리아드를 보내고 싶은 마음에 뉴욕으로 아무도 없는 뉴욕으로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막내는 그 당시만 해도 고등학교 때 뭐 뉴욕 주 대표로 두 번이나 뽑히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똑똑하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제가 줄리아드 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저희 집은 저희 막내의 레슨비 대기도 아주 급급했었기 때문에요. 저희 아빠가 개척교회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레슨을 받을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삼남매 노래 선교단에서 이제 저희가 찬양을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외국 교회에 찬양하고 다니고 간증하고 이러다가 이런 얘기를 그냥 사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얼추 그러니까 살짝 흘렸는데 그때 어떤 유태인 여자분 한 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레슨비를 본인이 내주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줄리아드를 가기 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노래를 시작해서 학교 가기까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레슨비를 그분이 대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도록. 근데 그분이 누군지 저는 아직도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를 이야기를 안 하시고 익명으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분 덕택에 제가 줄리아드를 가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약속을 하나 했어요. 뭐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고 저한테도 약속을 했죠. 그분한테 보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보은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 만약에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회생활하면서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면 저는 그분한테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레슨비를 받지 않습니다. 누가 와도. 예, 그게 박수를 받을 일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분한테 유일하게 보답을 할 수 있는 길이 그런 것 같아서 저희 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한테는 누구나 가르쳐줘요. 하지만 제가 레슨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레슨비를 굳이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돈 들고 오면 전 쫓아내요. 그냥 배우고 싶은 사람은 누구라도 가르치지 않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성악을 그래서 이제 줄리아드를 시험을 쳐서 성악을 제공을 하긴 했지만 늦게 노래를 시작했잖아요. 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남들은 다 노래를 알고 있는데 저만 몰라요. 줄리아드 처음 들어가서 들은 노래가 한국 사람들도 많이 아시는 노래죠. 축배의 노래라고 리뷰 뭐 이런 노래 아시죠? 뭔 소리더라. 이게 성악 소리는 이 노래를 딱 듣는데 모든 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음악을 전공한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하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입시곡 몇 개만 딱 네 개, 네 곡인가? 이런 걸 딱 준비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시험 쓰는데 됐기 때문에 근데 대신 저는 시험 치러 가면서도 하느님하고 조금 딜을 했죠.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저는 어떻게 딜을 했냐면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한 10살 때부터 찬양하고 다닌다고 찬양 뭐 선교단 이러면서 몇백 회 공연을 했었는데 찬양 선교를 하러 다녔는데
제가 여기서 떨어지면 솔직히 하나님 망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망신 안 당하시려면 저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가서 시험 쳤는데 됐어요. 그렇게 학교를 가게 됐지만 너무 늦게 노래를 성악 클래스를 시작하다 보니까 재미를 잘 붙이지 못했어요.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노래를 한다면 저는 뮤지컬을 하고 싶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단체로 뮤지컬 관람 같은 거 갔었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 했었던 사운드 뮤직이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그 다음에 대학 다니면서 사실 제가 뉴욕에 있으면서 제일 먼저 봤던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코러스 라인이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노래를 하면 나는 차라리 저런 뮤지컬을 하고 싶다. 관객하고도 너무 가까워 보이고 제가 제일 되게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성악가였거든요. 왜냐하면 성악가는 어린 나이에 제가 봤을 때는 목소리들은 굉장히 좋으신데 표정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눈을 이렇게 흔들고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상하게. 그래서 왜 그러실까 싶어가지고는. 근데 저도 제가 성악을 전공하게 될지 몰랐죠. 근데 소리 때문에 이러신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도 굉장히 여러분이 편안하시죠. 근데 학교 들어가면 다들 하이테워 하고 얘기를 해요. 말을 이렇게 목소리를 띄워서 얘기를 해야지 이거를 목을 안 상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교육을 받게 하더라고요. 성격상 너무 맞지 않아서. 저는 학교를 들어갔지만 학교 생활에 그렇게 쉽게 적응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뮤지컬을 정말 학교를 졸업하고 빨리 뮤지컬을 할까? 시집을 빨리 가버릴까? 가수가 될까? 그 생각도 하다가 학교에서 레슨 받으면서 이제 많이 혼났죠, 선생님한테. 너는 도대체 왜 너도 마이크 쓰고 노래했냐? 이런 식으로. 마이크를 들게 되면 소리가 이렇게 앞으로 쭉 나가죠. 성악하시는 분들은 노래하는 게 분명히 돼야 되기 때문에, 몸 안에서 분명히 돼야 되기 때문에 소리가 달라요. 하지만 그 소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불편했어요. 자유스러워 싶었었는데 제 성격이 자유스럽다 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줄리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피바디 음대에서 제가 이제 음악 전문인 과정을 하고 그래서 그것까지 졸업하고 이제 콩쿨들을 미국에 있는 거 근데 국제 콩쿨들 막 준비하고 있을 때 브로드웨이에서 오디션을 한다는 이야기를 우연찮게 듣게 됩니다. 저희 교수님한테. 왜냐면 학교에 있으면 또 제가 계속 이런 뮤지컬 노래나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럼 태원, 브로드웨이에서 지금 아시안 메초 소프라노를 찾고 있는데 혹시 해볼 생각 없느냐. 율 브린너가 죽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하는 공연인 리바이벌이라고 하면서 킹 앤 다이라는 공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브로드웨이에 원서를 내게 되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러니까 한 번 딱 내면 될 줄 알았더니 웬걸요. 콜백만 7번을 받았어요. 소요된 시간은 한 8개월 돼요. 그런데 8개월 동안 저는 지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길다고 생각했지만 그 제가 맡은 역할을 찾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제작진들은 전 세계를 두 바퀴를 돌았대요. 그랬는데 제가 마지막에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브로드웨이에 들어가서 왕과 나라는 킹앤다이라는 공연의 왕비 역할로 캐스팅이 되게 됩니다. 그때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콩쿨도 돼서 양쪽에다 돼가지고 뭐를 결정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과감하게 매트를 버리고 제가 브로드웨이를 선택해서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됐죠.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근데 브로드웨이에서 있으면서도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돈도 잘 벌고 그러고 있으면서 참 좋긴 한데 뭔가 왠지 모르게 한쪽 가슴이 허전했어요. 이게 뭘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나하고 다른 이런 사람들 외국에서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칭찬받는 건 좋은데 그것보다는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들 내 고국에서 내 민족들한테 알려주고 싶다, 박수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저는 어릴 때부터 워낙에 한국적인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는 그림 금강산이라는 가곡은 그저 가곡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외국에 있는 저 같은 1.5세대 교포들이 부르는
그리운 금강산은 정말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나요. 항상 그래서 고국을 그리면서 나는 언제 한국 가보지? 근데 한국에 연구지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다고 우리 집이 넉넉해가지고 한국에 막 이렇게 자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좀 속상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무슨 사물놀이패가 온다거나 한국에서 뭐가 온다 그러면 그 공연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사물놀이패가 김덕수 패거리가 막 이거 하고 있는데 뒤에서 저 울고 있어요. 너무 그게 좋아서 한복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제가 오늘 일부러 한복 드레스를 입고 왔는데 좀 잘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항상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가 그때 알게 됐던 게 바로 명성호라는 작품이었어요. 우연찮게도 제가 브로드웨이 공연을 할 때 저를 인터뷰했던 한국인 기자분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는 한국에서 명성호라는 공연을 지금 여기 현지 브로드웨이에서 한다고 하는데 뮤지컬인데 그거를 거기 왕비 역할을 찾고 있으니까 이태원 씨 지금 왕비하고 있으니까 혹시 한번 이거 도전해 보실 생각 없느냐고 그렇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제가 누군지 전혀 모르잖아요. 제가 받은 건 윤호진 대표님 성함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에이콘 프로덕션 전화번호 하나였어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무슨 한국에 전화를 드렸죠. 윤호진 대표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이십니까? 네, 그러시대요. 저는 누군데 아직도 그러면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뭘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역할을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를 한번 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황당해하세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근데 이제 누군지는 들으셨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브로드웨이에서 지금 주조연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누군지는 아는데 그럼 미국에 올 기회가 있으니까 와서 보고 얘기를 하자고. 그래서 그로부터 얼마 안 있다가 윤호진 대표님을 만나게 됐죠. 제가 미국에서 저 공연하는 거를 보시고는 낮 공연을 보시고 저녁 공연 사이에 중간에 잠깐 만나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그랬는데 한창 얘기를 하고 정말 제가 별 얘기를 다 하고 뭐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다른 건 몰라도 저를 캐스팅하면 제가 후회 안 하시도록 할 자신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아니 노래를 하는 거 보니까 노래는 잘하더래요. 그런데 생긴 걸 보니까 저 얼굴을 어떻게 무대에 세우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율브리노가 나온 영화를 보면요 데보라 카가 주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얼굴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맡은 역할은 왕비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 이 동양 여자를 갖다가 무대에 세울 때는요 항상 중국 인형같이 만들어놔요. 그래서 분장을 할 때 특히 이제 태국 왕비였기 때문에 머리 꼭대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위에다 왕관을 쓰거든요. 여기다 머리를 묶은 상황에서 중간에 저녁을 먹어 나가야 되니까 왕관을 빼죠. 그럼 머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리고 볼터치는 여기 끝까지 귀끝까지 하죠. 눈은 뮬란 보셨어요? 뮬란 보면 왜 아이라인을 하면 여기까지 올라가 있죠? 그리고 입술은 지져가 먹은 것 같이 시뻘겋게 칠해놓고 그러니까 저 얼굴을 어떻게 무대에 세우나 하셨대요. 특히 한국분들 이쁜 거 좋아하시잖아요. 저 사실 지금 개인적으로 보니까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그런데 옛날에 저 모습 보시더니 분장하는 거 보신 거 얼굴을 저 주인공감으로 가능할까? 이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에이콤이라는 그 프로덕션은 운영위원님들이 같이 이제 운영이 되는 그런 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원장님이 미국에 오시는 기회가 있어서 저하고 이제 제가 사복 입은 모습을 보시고 만나셨는데 만나고 보시니까 그냥 멀쩡하더래요, 저렇게. 네, 그래서 명성황후라는 작품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명성황후를 하면서 저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 브로드웨이에서 명성황후를 올린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랬는데 저한테는 그것보다는 명성황후를 한국에서 공연할 수 있다는 생각이 훨씬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와가지고 했던 첫 공연이 저한테는 훨씬 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명성황후라는 작품이 한국 역사를 가지고 우리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의상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외국으로 미국에 브로드웨이만 뉴욕만 두 번 왔었고 LA도 두 번 갔었고 그 다음에 캐나다 토론토도 갔었고 그 다음에 영국 웨스트엔드도 가서 공연을 쭉 했어요.
근데 공연을 외국 공연을 다니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게 뭐였냐면은 우리 저와 같은 1.5세대 교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self-identity예요. 자아찾기.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지? 그래서 학교 안에서도 싸움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여러 가지 팬레터를 받기도 하고 전화도 받고 했는데 어떤 한국 어머님은 전화하셔가지고는 자기 아들이 굉장히 비싼 사립학교 다니는데 누가 너는 코리안이라 했더니 너 I'm American 하고서는 애캐랑 싸워가지고는 막 정말 경찰까지 오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던 친구가 있는데 명성황후를 일부러 보게 하셨대요. 보고 난 다음에 한국이 너무 멋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한국 사람에게 너무 자랑스럽다고 그러면서 대학교 여기 한국에서 대학교 갈 때는 여러분은 수능을 보지만 미국은 thesis라고 해가지고 에세이 같은 걸 써요.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대학교에 가는 그 thesis 에세이에다가 제목을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고맙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랬던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제 가장 감동적이었던 게 영국 가서 공연을 했을 때였는데 편지를 한 통을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선교사로 이제 태어나기도 외국에서 태어나고 그 정말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외국 생활을 했던 여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하면서 항상 혼란에 쌓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해에 그 이 친구가 영국에 있었던 해에 저희 명성황후가 영국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저희 공연을 부모님이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보게끔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받은 편지가 굉장히 참 가슴을 많이 아프게 했었는데요. 한 세 장 정도 쓴 편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2시간 40분 내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한국 문화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한국 역사에 이런 것이 있는지 몰랐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에 눈물로 얼룩진 문장이 이런 게 있었어요. Thank you for bringing Last Empress. Last Empress가 명성황후거든요. Thank you for bringing Last Empress to London. 명성황후를 런던에 가져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And thank you for Korea to me. 그리고 한국을 나에게 가져다 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 사람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고 어디를 가나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근데 눈물로 얼룩진 마지막 그 문장을 보면서 저도 같이 울었어요.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기자들한테 그 편지를 다 보여줬어요. 이러이러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금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계기였던 것 같아요.